쓰레기밭을 막 돌려갖고는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예스. 자, 컬트 음감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멤버들 이 방송 안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슈퍼주니어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노래 잘 만들고 춤 잘 추고 예능자라고 에이스 두 분입니다. 동해, 은혁 합쳐서 슈퍼주니어 DNE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NE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와. 가장 잘생긴 멤버 두 분. 아이. 저 멤버들이 뭐 타 방송 모니터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아, 절대. 아유. 할 리가 없습니다. 하는 게 더 어색하죠. 제가 아는 그룹 중에 서로 관심이 가장 없는 그룹이. 네. 지난주에 콘서트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모르는 멤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NS 돌아다니는 그 장면을 되게 많이 봤는데. 오히려 선배님께서 알고 계시고. 와, 대박이더라고요. 네. 아니 팬들이. 뭐 오늘도 저 스튜디오 밖에 엄청난 지금 팬분들이 그 엄청난 오셔서. 팬분들이. 아이고. 저는 이제 주말 걸 녹음하고 이제 11층에서 내려와서 이제 생방하러 내려오는데. 네네. 와, 로비가 시끌벅적한 걸. 마비가 됐죠. 야, 누가 마비가 됐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예, 제 팬도 아닌데 저도 마비가 돼갖고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여전하시네요 인기가. 김민정님께서 와,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해주셨고. 너만 어두웠나 보죠. 네. 저희끼리 있을 때. 최유리님께서 슈즈 나온 거예요? 규현이 나와요? 짓궂다. 아, 네,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네, 알고 계시면서. 네. 그렇죠? DNE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은혁 씨가 작년에 스페셜 DJ로 한번 오셨었고. 야. 어, 5년 전에 우리 제가 아니군요. 그때 아니었습니다. 네. DJ 맞아요. 어, 맞네. 때, 맞네. 예, 예. 맞아요. 네네네네. 19년 때. 예, 그때 왔었습니다. DNE로 출연하는 게 5년 만에 지금 나오셨는데. 와. 네네. 음감에는 동해 씨는 2년 전에 왔었고. 네네. 예예. 슈퍼주니어가 컬트 음감에는 아주 참 재미난 기록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3광이 나와서. 그때 이제 진짜. 여기 이제 룰렛에. 예. 네. 돌려가지고 뽑혀야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꽝이 세 번 나오면 그냥 바로 방송을 중단하고 집으로 보내드리는데. 네. 할퇴. 슈퍼주니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아, 은혁 씨 아니고 그때 누구? 네. 그때 이제 시원이랑 여욱이랑 나왔었나? 한동 형? 세 분 나오셨어요. 네, 세 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도 못 해가지고. 망했네. 노래를 못 들어. 예성 씨랑 시원 씨가 나왔. 아, 예성이 형이랑. 네네. 네. 오, 진짜 얄짤 없이. 맞아요. 못 들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방청하고 싶다면 저기 앉혀드리는. 아, 그건 되는구나. 아. 선미 씨가 그렇게 방청하고 가셨어. 아, 그건 가능하구나. 예. 네. 아니 오늘 듣고 가야죠. 네. 주말까지 콘서트 하느라 바빴다고 하는데. 네. 지난 28, 29 올림픽 거기. 네네네. 분위기 어땠어요? 이거 화면으로 보기에는 괜찮던데 엄청나던데요 인기 거기가. 아니 요즘 요 경기장 몇 석이에요? 거기가 아마 한 4,500 정도. 거의 만 명분 모셨죠. 양일 하면은. 네네네. 야. 네, 이제 근데 저희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 공연장이. 아. 네. 슈퍼주니어가 처음으로 첫 콘서트를 했던 곳이 거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DNE가 콘서트를 한다니까 되게. 네. 조금 의미가 너무 좋았고. 네, 있더라고요.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그. 네. 공간에서 또 유닛으로 저희가. 와. 처음 한 거니까 이게 좀 그래서 더 많이 떨리고 설레이더라고요. 전 멤버가 했을 때도 거기가 꽉 찼는데 두 분이 해도 꽉 차잖아요. 아, 뭐 감사하게도. 그때도. 네. 두 분의 역할이 컸다. 첫 콘서트 때도. 그때는 이제. 네.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였다. 알고 보니까 두 분이었다. 알고 보니까 우리였다라는 걸. 네. 가면 갈수록 티가 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쪽 알이 빠진 선글라스를 드레스 코드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아니 왜냐면 드레스 코드는 이제 좀 재밌게. 네. 이제 좀 지정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컨셉이 그 이클립스라고. 이클립스. 이제 그 해와 달이. 네, 안 물리는. 네, 네, 네. 네, 그 컨셉이라서 뭔가 낮과 밤, 해와 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드레스 코드로. 네. 그래서 한쪽 알이 없는 선글라스로 낮과 밤을 표현을 해서. 팬들만? 네, 팬들만. 본인들은 아니고요? 저희는 안 하고.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의미는 좋은데 이게 보기는 뭐 그렇게 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보시다가 너무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아,
중간에 그래서 안 쓰셔도 된다. 네. 아. 네. 저희가 중간에 써봤는데 안 쓰러웠구나. 정말 한 30초 썼나 했는데 너무 눈이 아프더라고요. 멀미 나. 네. 네.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와중에 슬픈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1723번님 동희 씨가 직접 하나 읽으시죠. 네. 데니 콘서트 갔다 와서 아직도 온몸이 아파요. 네, 스탠딩도 아니었는데 늙었나 봐요. 5년 전 콘서트 때는 스탠딩인데 멀쩡했었습니다. 아, 그런 저런. 네. 본인이 아프다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좌석에 네. 계셨었는데도. 네, 앉아서 보셨는데도. 이제 아마 함께 해온 시간이 이제 꽤 되시는 편이라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럼 눕는 자리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나 이제. 그래야 돼요. 아니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좀 누우시라고 해요. 눈방도 눈방도 네. 생겼으니까. 10년 차 이상 팬분들은 네. 이렇게 좀 눕는 자리를 안마잖아. 그 리클라이너 의자를 그런 거를 좀 해드려야겠다. 구석이랑 해드려가지고 잠깐 쉬었다 네. 가는 그 네. 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방처럼. 네, 네. 자 슈퍼주니어 DN이 신곡이 나와서 이제 네. 오늘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네. 자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말로 홍보는 할 수 있어요. Go high.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냈다 네. 제목부터 네. 제목입니다. 제목 Go high. 네, 네, 네. Go high.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또 미니 앨범을 아 오랜만이 아니에요. 오랜만도 아니에요. 저희 되게 금방 나왔어요. 맞네. 2월인가 3월에 내고 나고, 초고속으로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 가사 안에 안 해본 거 좀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이라는 이제 그런 가사가 있는데 안 해본 거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잘생긴 저희를 그 가지고 계시는 아이폰 또 뭐 사과폰, 네. 뭐 여러 가지 뭐 갖고 계신 이제 폰으로 저희를 주문 한번 땡겨주시면 네, 가사에 그런 가사들, 네.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좀 음악 자체가 힙합 음악이라서, 그러니 네. 그렇더라고. 저희들도 안 했던 음악을 해보기도 하고, 뭐 안 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좀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네. 네, 그런 중입니다. 아, 팬들을 네. 위해서도 안 해본 거 좀 해보면서, 네. 뭔가 다 해보면서 살아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노래네요. 아니 실제로 자켓 사진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힙하다고 반응이 많다고 예. 하는데. 네네네. 어이구야 이거. 오, 이거. 야, 요즘 아이돌 같은데요? 야 대단. 야 요즘 아이돌이에요. 오른쪽은 네. 오른쪽 자이언티 씨. 자이언티가 약간 포토샵으로 턱을 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 요런 요번 컨셉은 어떻게 두 분이서 네네 만든 컨셉입니까? 어 맞아요. 왜냐면 이번 진짜 컨셉도 진짜 그 방금 요즘 아이돌 같다고 해주셨는데 요즘 아이돌 거를 많이 모니터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 예. 아, 잘 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요즘 아이돌? 선글라스를 좀 써봤습니다. 저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예. 뭔가 우리랑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것들을 안 해봤었는데 네. 예,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데뷔 19년 차인데도 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주변 이제 스태프들이나 이제 우리 네네. 어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사진들이 좋으냐. 셀렉할 때. 그 전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셀렉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반응들이 막 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한 게 얼빡이라고. 아 네. 얼빡스. 얼굴샷. 그냥 얼굴만 이렇게 이거를 좋아해 주시. 얼굴 빡 나온 거. 그냥 가득 차게 나온 얼굴장만한 거. 어 그런 거 좋아하죠. 의상이 뭐 안 보여도 상관이 없나 봐요. 어.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를 저희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전체 룩이나 이제 남자로서의 뭔가 저건 멋있지 않아라는 골랐는데 근데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어떤 게 나를 했을 때 MG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얼빡. 얼빡. 얼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얼굴샷으로 좀 많이 네. 넘어왔습니다. 좀 민망했겠다. 본인들도 내보내면서 그죠. 네. 그렇죠. 포토카드 같은 것도 얼빡으로 보자고 이렇게 해서 찍고. 네. 네. 열심히 좀 해봤습니다. 아니 이번에 고아이 가사 후렴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폰이라든지 네. 뭐 나이 땡 이런 브랜드. 우리 브랜드. 네. 이름 네.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방송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좀 바꿨습니다. 네네네. 클린 버전을 이제 바꿔서 하는 네. 것도 있고. 버전도 있고. 요거는 네. 약간 CF를 노린 건가요? 그거를 계속 이제 노려보려고. 사실 전 앨범에서는 저희가 뉴발땡도 했었어요.도 한번 집어넣어봤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나이땡으로 한번. 아 서운해서.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한번 다른 것도 아디다디 도디땡으로. 네네. 그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계속. 네.
우리가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거. 네.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우리끼리만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야, 앨범에 총 6곡이 들어간 4곡을 동일 씨가 담았. 이야. 같이 해주는 또 친구 이제 크루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노래 4곡입니까? 1번부터 4번 트랙까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Go High 그리고 Break 도망쳐 Only You를 대단해. 저희 팬분들에게 좀 이전과는 조금 더 성숙된 앨범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좀 온몸을 다 영혼을 좀 갈아 넣었어요. 아니 이런 힙합 음악을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워낙에 좀 좋아했었고 사실은 이제 DNA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셨을 때는 조금 유쾌하고 즐겁고 워낙 이제 슈즈 자체도 워낙 유쾌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색깔들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사가 좀 너무 잘 나와서 안 해본 거 다 해보는 중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들어봤는데 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악이. 네. 또 랩 톤도 아주 잘 어울려요 두 분이.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음악을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었는데 시도를 해보진 못했거든요. 아하. 슈퍼주니어 멤버분들이 유닛으로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아 왜 이게 이런 반응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두 분은 두 분의 색깔이 너무 잘. 실이.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동일 씨는 뭐 네 곡을 영혼을 갈아 넣었고 우리 은혁 씨는 뭘 갈아 넣었죠? 아 저는 되게 편해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늘 앨범마다 네. 저는 이제 포지션이 그래도 댄싱 머신이다 보니까 늘 항상 열심히 춤을 추고 제가 전면에 서서 이번에 콘서트에서도 그냥 끝까지 춤만 췄어요 은혁이는. 저는 땀이 보통 이제 안무가 분들이 이제 안무를 짜주시면 항상 이상하게도 제가 막 춤을 막 앞에서 막 춰요. 그럼 제가 탁 나오면 이제 동해가 이제 딱 나서 그냥 얼굴 한번 탁 눈빛 한번 탁 주고 그리고 그런 게 있구나. 네, 저는 이렇게 몸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나 이게 돌려서 이게 고아이가 나오면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춤 보여줍니까? 네 물론이죠 뭐. 네. 그 중간 훅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걸트 응가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룰렛 뒤에 보이시죠? 자 룰렛을 지금 돌려서 누가 돌리실까요? 선색된 노래를 하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돌림판 주제는 슈퍼주니어죠. 네. DNA의 신곡과 슈퍼주니어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신곡 고아이가 걸리면 바로 라이브를 틀어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으니 연속으로 꽝이 세 번 나오면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코너가 마무리됩니다. 네. 몇 개가 있죠? 꽝 두 개입니다. 두 개. 고아이가 네 개. 고아이가 네 개. 자, 류경신님께서 동해가 돌리자 우리 혁재 똥손님. 저도 알고 그래서 아니 한번 돌려보자. 아니 내가 제가 돌려보자. 근데 저도 제가 똥손인 거 알아요. 아니 한번 돌려보자. 아닐 수도 있잖아. 돌려보자. 그래서 돌려줘. 먼저 하는 게 낫지. 예, 매도 먼저 하는 게 나. 아 돌려. 돌려. 갑니다. 예, 해요. 자,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부드럽게. 고아이냐? 고아이냐 고아이냐 세상에 똥손이었습니다. 꽝이에요. 내가 얘기했어. 꽝이야 내가 꽝 꽝이에요. 저는 아니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똥손이란 거 여러분 지금 와 진짜 아니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최현우보다 신기했어요. 아니 저 아니 마술사예요? 홀트 운가면은 몇 년째 하는데 첫 번째에서 꽝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러냐. 은혁 씨 한 번 더 돌리나 아니면 동희 씨가 돌릴래요? 한 번 더 돌려봐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세 번. 아니 세 번이 아니고 많은데. 아 많아. 꽝이 세 번 나오면 그냥 가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돌립니다. 네. 와 첫 번째를 세게. 과감하게 꽝으로. 야 첫 꽝은 진짜 와 없는 일인데요. 유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유 나왔습니다. 유. 안 나오네 고아이가. 예. 아 일단 뭐 일단 본인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네네. 야, 들어야 됩니다. 이 노래 나오면. 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저 슈퍼주니어에게 첫 1위를 안겨준 곡. 맞습니다. 2006년 곡인가요? 저희가 2006년 6월 26일인가? 와, 6월 25일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 25일? 6월 25일에 그때 첫 1위를 했죠. SBS에서 받았습니다. 와 인기가요에서. 네네네. 이 당시 홍보 전략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네. 그 SM에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그냥 무료로 네.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줬었던 맞아요. 마케팅 방법을. 맞아요. 이때는 되게 파격적인 거였어요. 파격적이죠. 그렇지.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되게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거
무료로 우리가 풀어줄게. 아, 그냥 다운 받지 마라. 그냥 우리 무료로 풀어줄게.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했었던. 첫 1위 했을 때 어땠어요, 은혁 씨? 저는 진짜 많이 울었었던. 제가 그 처음으로 방송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첫 1위라서 왜냐면 제가 연습생 기간도 뭐 동해도 그렇고 이제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길었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아 너무 행복했었던. 좋습니다. 네. 저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네. 또 돌리겠습니다. 어? 한 번 더 돌리나요? 자 이번에 동해 씨가 한 번 돌릴까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과연 동해 씨는 금손일지 똥손일지. 아유. 야 꽝 전에서 멈췄어 바로. 한 끗 차이로 로꾸 거가 나왔습니다. 아 로꾸 거야 로꾸 거. 아 로꾸 거. 7년입니다 2007년. 네. 그러니까 2006년부터 다 잘 됐네요 하시는 앨범들. 그 이후로 냈던 앨범들 노래들이 좀 많은 사랑을 좀 그래도 받았죠. 야 근데 2006년 바로 다음에 유닛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야, 그러니까요. 슈퍼주니어 T의 히트곡.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그 트로트가 지금처럼 막 그렇게. 맞아요. 그렇지. 막 대중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였었는데.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아 진짜. 왜냐면 멤버들이 유쾌한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너네들이 한번 이런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때. 어머나를 작곡하셨던 그 윤명선 작곡가 아, 그분이 하신 거 이거를 로꾸 거를 작곡을 하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녹음했냐면 그 녹음실에 저희 여섯 명이 네. 다 같이 들어가서 진짜 그 윤명선 작곡가님도 함께 들어오셔서 오. 우통 벗고 네. 어 진짜요? 소리 지르면서 로꾸 거를 여기는 완전 뭐 신나게 가야 된다 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 그렇게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신나게 했네 녹음. 네. 이특, 희철, 신동, 은혁 이 네 멤버가 슈퍼주니어 T의 히트곡입니다. 네네네네. 와. 원래 동해 씨는 유닛 멤버가 아니었는데 네. 2010년에 발표한 똑똑똑에는 또 아... 참여가 했네요. 원래는 이제 로코꺼 이제 T가 한국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 유닛 멤버 네.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때는 콘서트 때인가 아마 그때 아마 아, 똑똑똑을 한번 네, 했었습니다. 중국 에서 유닛 활동은 누구랑 하셨던 거예요? 그때 7명 멤버로 짜가지고 아~ 네, 같이 해서 다른 나머지 멤버들 네. 티는 또 활동 안 해요? 티? 티는 활동하기에는 이제 그 멤버가 좀 부족하고요. 뭐가 부족해요? 어, 무슨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 유닛 활동의 시초도 슈퍼주니어네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일찍했잖아요 진짜. 네네네. 네. 그전에 뭐 같은 그룹에서 그렇게 뭐 유닛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서 유닛이라는 그 단어도 사실 좀 생소했었고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그 기사에는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따로 같이 슈퍼주니어 따로 또 같이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2969번님께서 DNA 오빠들은 꽝보다 조크든요가 나오는 걸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왜? 이 노래 왜 이렇게 싫어해? 아니 그 제가 지난번 앨범 나왔을 때 DNA 앨범 나왔을 때 네. 이 노래를 이제 좀 홍보를 하려고 네. 라스에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이 형도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특이 네. 형이 그 LSS라는 유닛으로 조크든요라는 노래를 내고 네. 사실 활동이 이미 다 끝난 상태였는데 제 노래 홍보해야 되는데 계속 좋거든요 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허 방송에서. 네. 너무 열받았었습니다. 아 그때 아. 그래서 열받았구나. 네네네네. 좋거든요 멤버 이특 신동 시원. 어 형 이 유닛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혹시 딱 들었을 때? 아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건 이런 네. 분위기였으면 차라리 날 찾아오지. 어.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랬으면 아. 괜찮아요. 네. 같이 뭐 콜라보라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났을 때 다음 그렇지. 앨범 할 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뮤지 씨가 프로젝트나 이런 유닛 노래로는 아주 독특한 노래들은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유, 노래 너무 잘 쓰시잖아요. 빨리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기회가 네. 된다고 하면은. 네네네네. 자, 아, 0528님 저 진짜 궁금한데 은혁 씨 몸무게 좀 물어봐 주세요. 제발 갑자기. 제발 0528님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아마 뭐 최근에 재보진 않은데 60에서 61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아, 진짜?
예. 어, 그래도 많이 찐 거예요. 예. 예전에 네. 멸치 시절에는 와. 57, 8. 근데 와. 이렇게 댄스를 많이 해서 생긴 근육들은 네.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잘 말랐어요. 근육이 아직 네. 있습니다. 그래도. 춤 근육. 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 모르겠네. 네. 저희는 4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자, 슈퍼주니어 DNE와 함께 컬트 영감의 4부에 물려갑니다. 예! 아, 7132번님, 은혁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빠들 고하이 안 나오면 그냥 육성으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안 돼요. 부를 수 없어요. 아 부를 수 없어요? 예. 너무 부르고 싶네요. 예예. 예. 야 예. 아예 못하니까 참 아쉽네요. 황나영님 네. 꽝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자고. 그게 빨랐겠다. 아, 꽝이라는 힙합 노래를 써야 돼. 네. 광고 나가는 동안 두 분이서 뭐 요렇게 저렇게 한번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네네네. 전혀 감이 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아니 이제 알았습니다. 아, 아셨어요? 알았다고요? 이제 알았어요. 한 바퀴 이상은 돌려야 돼요. 아 그건 안 되는데. 아 그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 룰이 네. 있습니다. 예, 한 바퀴 이상은 돌려야 돼요. 그 생각을 못했네. 네네. 아 누가 돌려 볼까요? 차라리 그냥 세게 돌리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바퀴 이상은 돌려야 돼요. 근데 막 그렇게 살살 요거는 좀 네, 네. 보기가 되는 네. 그래 세게 그래. 자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현 씨 세게 돌렸어요. 제발. 야 왔어. 아, 유가 또 나오네요. 유가 두 번 나왔습니다. 유. 아. 유로 다시 활동하시는 건 어때요? 아. 자, 아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바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세 개 한번 제가. 네. 어, 야, 첫 광의 주인공. 은혁 씨 돌아갑니다. 은혁 씨. 자, 돌아요. 첫 광의 주인공이 과연 금손이 될지. 금손이 될지요. 고마워요. 나왔습니다. 네, 되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와, 좋았어. 내가. 와. 아니 나 너무 웃겼던 게 내가? 이거 돌리는데 아까 리허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안 나오면은 못해.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못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안쓰러워. 그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아니, 네. 김영철 씨가 따르릉이라는 노래 들고 왔을 때 연달아 네 번이나 와서 연달아 네 번 라이브를 했어요. 와. 아, 야, 운이 청취자들이 아, 좀 그만 좀 해요. 막 그래 사람들이 그랬다. 아, 그렇게 와.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자 무대를 모십니다. 와. 디엔이의 신곡입니다. 오하. 은혁 씨 중간에 뭐 포인트 안무 같은 거 한번 해주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걸. 어, 이거 완곡인가요? 아니면 완곡이죠. 완곡. 와. 완곡. 좋습니다. 자, 바로 가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디엔이가 부릅니다. 고하이. 네. Yeah! 안에 본 거 해버려서 다 해보는 중 아이폰으로 고마질러 땡겨보는 중 사드파이트 타고 날씨는 중 날씨는 중 빨리 시동 꺼빼 drop it Two choice DNA In my class from my heart 얼굴이 영해도 위아래로 깎이 칵테일 콕테일 다 골라 샷해 하루 숙취는 날 보고 탓해 그런 따라가는 분위기는 어때 걸어 섞어 마시면 더 칵테일 안 해본 거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 아이폰으로 고마 질러 땡겨보는 중 봉사 바이 타고 날씨는 중 날씨는 중 에이 안 해본 거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 아이폰으로 고마 질러 땡겨보는 중 봉사 바이 타고 날씨는 중 땡겨보는 중 베베 베베 That's right Top top it 베베 베베 카메라 번쩍 오디 라이프스타일 턱 뒤로 다리 뒤로 섹시한 포즈 에이 위스타리 무별파리 빨리 액션 카메라 번쩍 오디 라이프스타일 걸어가는 길길 어무대위 내가 빠지면 허전한 빈자리 올라가는 기분처럼 비춰보지는 게지 리더 자리 비워 키스보다 넥센 안 해본 거 해보라서 다 해보는 중 아이폰으로 고마 질러 땡겨보는 중 봉사 바이 타고 나의 신을 중 땡겨보는 중 Let's go! 베베 베베 That's right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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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H-A-E E-U-N-H-Y-U-K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 저기, 거기 T-N-E game time Home, go high Game time 우리 미모 아무도 못 말려 You go high, follow me 우리 미소에 정신 못 차려 I go high, game time 우리 미모 아무도 못 말려 You go high, follow me 우리 미소에 정신 못 차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아, 고하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어, 진짜 힙한데. 어, 뭐 퍼포먼스까지 뭐 다 보셨어요. 잘 어울린다 두 분한테.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뮤직비디오도 멋지네. 빨리 한번 또 돌리고 싶네요. 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진짜 네. 요즘 아이돌 같아요.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아, 네. 흉내를 많이 냈. 흉내를 해.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흉내 정도. 아이 뭐. 네네네. 진짜 아이돌이죠 뭐. 어, 청송이 사과 옥은하님께서 네. 와 뭔데 슈즈의 재발견 짱이고 와 억수로 멋. 억수로 멋일 때. 야. 하나씩 읽어주세요 은혁 씨랑. 김덕선님께서 네. 와. 두 분 가수 맞네요. 19년을 해왔다니까. 어, 이제라도 아셨으니 비트 미쳤고 랩 미쳤고 댄스폼 미쳤다이. 아 네. 감사합니다. 김은혜님 역시 연륜은 무시 못하네요. 레벨과 다름. 아. 저희 활동에 이제 뭐 연륜 이런 단어 조금 빼주세요. 좀 빼주세요. 네. 김은혜 씨 예예 예. 문자 차단하겠습니다. 예. 이채영님께서 콘서트 다녀와서 제가 거기 거기 하고 다녔더니 5살 딸도 따라해요.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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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어가 거기 있나요? 있어요. 어. 그 후기에서 이제 거기 거기, 거기. 계속 이제 가르키는 거예요. 네. 아, 네. 이렇게 하는 그 퍼포먼스인가?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계속 뭔가 가르키는 이렇게. 어. 어, 오윤영님께서 네. 어, 노래 신나네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저 죄송합니다만 네. 아, 저희 쇼 단원들이 다양하게 듣고 있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 이렇게 들어주시는 아니, 게 너무 감사하죠. 야, 평들이 되게 솔직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와닿는다. 예, 좀 DJ를 많이 닮아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오윤영 씨는 뭘 하는지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 신나긴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 뭔지 모르겠지만 신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됐죠 뭐. 네. 여기 이제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이제 계속 네. 들립니다. 가끔. 그렇죠, 그렇죠. 네, 2969님께서 의상과 무대 장치가 없어도 저렇게 멋있는데 진짜 무대는 얼마나 멋있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음악 방송에 나오니까 다들 한 번씩 보세요. 오, 찐팬이신가 보네. 네, 사실 아마 해주시고. 사실 이런 음악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장이나 클럽에서 맞아요. 들은. 그러면은 아, 짱이죠. 느낌이 맛이 딱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 음방 활동을 이제 이번 주에 쭉 하십니까? 네, 네.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네, 일요일까지 합니다. 아, 그럼 D&E 무대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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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런 것도 준비합니까? 그럼 그 끝날 때 엔딩 포즈? 엔딩. 아, 엔딩 여정?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무대 준비하는 것보다 그거 준비하는 게 제일 오.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아. 여러분 좀 아이디어 좀 있으시면 네. 좀 혹시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그걸 해주시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19년이니까 은혁이가 10하고 9하고. 어 그거 되게 오. 식상할. 식상할 것 같은데. 무난하게. 네. 뭐 엔딩 포즈 여러분 하나 권해주세요. 뭐 문자로 보내주시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디어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네네. 와, 두 분이 작년부터 회사를 또 차려서 기획사를 운영 중이신데 네. 어뭐 경영하시는데 뭐 힘든 건 없으세요? 오드 엔터테인먼트. 네, 오드 네.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거의 한 1년 이제 조금 지났는데 맞습니다. 아, 뭐 힘든 부분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 뭐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재밌게 네. 저희가 예, 파이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경영으로서는 두 분 중에 누가 좀 더 솔직히 동해 씨가 좀 그런 쪽에 아, 그래? 예. 약간 꼼꼼하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돈을 좀 쓰자고 할 때 이제 그걸 다 일일이 결제하고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거 다 그렇죠. 그거 체크하고. 체크하고.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약간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은혁 씨는 살짝 뒤에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빠져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럼 동해가 살게 이렇게 계속 춤만 추는군요. 예. 네. 기계입니다, 그냥. 댄싱 기계. 아니, 그러면 뭐 애로사항 중에 한 분씩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말씀하실 만한 거 있어요? 사실 애로사항은 당연히 뭐 저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워낙에 이제 좋은 회사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가사에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듯이 안 해본 거를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고 예. 또 어떤 게 또 애로사항이 또 있는지 또 경험도 당연히 해서 제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진행 중이고 그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후배 동생들도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그렇죠. 제작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좀 많이 설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9210님 엔딩 포즈 그걸로 가시죠? 선글라스 한 조각을 빼고 쓰는 걸로요. 아, 이거 괜찮네. 괜찮다. 좋다. 아, 오케이. 아, 선글라스 쓰고 있다가 마지막 네. 하나를 딱 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괜찮다. 괜찮다. 이거 해야겠다. 좋습니다. 유소연님, 저희 남편이 예전에 SM 홍보팀에서 일을 했어요. 슈퍼주니어 홍보 진행 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두 분이 특히 인간적이고 연예인 같지 않게 소탈하시고 두 분이 특히 그랬대요. 너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분 컴백할 때마다 TV를 보면서 항상 더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더라고요. 이번 컴백도 다치지 말고 무사히 활동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SM 홍보팀이 있었대요. 와,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 주세요. 선물. 저희가 네 선물 하나 뽑았습니다. 유소연 씨한테 네 남편이 홍보팀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니까. 아 뭐 은혁 씨 드리겠습니까? 예 빵이야?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드린다고 사료. 사료. 네. 사료입니다. 뭐 어떻게든 쓰시면 돼요. 네. 예 뭐 무슨 뭘 키우든가 아니면 뭐 본인이 드시는 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또 아니 또 죄송한데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예, 또 예.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맛에 예. 대한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예. 뭐 잘 맛있게 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탈하다는 아까 내용이 있었는데 은영 씨가 11년째 그 경차 그 아침 네네네 모땡을 아직도 몰고 다닌다는. 아 진짜? 네네네. 심지어 모땡만 두 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두 대째라고? 네 두 대째입니다. 아 이게 약간 차의 욕심이 없구나. 차에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스케줄 뭐 하고 뭐 끝나고 탈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예, 운전해서 뭐 어디 다니니까 예, 갈 일 어디 뭐 따로 운전해서 갈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경차를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는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할인 받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서울 이제 골목 골목도 다 이제 예, 가니까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이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 편의를 느끼신 분들은 계속 경차를 타신다 그러더라고요. 최고예요. 예, 이동 진짜 너무 좋죠. 그럼 네. 또 다른 쪽으로 좀 플렉스하는 거 있어요? 저는 여기에는 돈을 쓴다 내가.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저 여행을 좀 좋아해서 뭐 가족들이랑 여행 가거나 이제 지인들이랑 갈 때 그때는 진짜 안 아끼고 안 아끼고 네 뭐 웬만하면 뭐 호텔이든 뭐든 좀 좋은 걸로 해서 가고 싶은. 아 뭐 네. 콜렉트 하는 건 없어요? 뭐 모으는 거? 아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그런 욕심은 없어요. 동일 씨는 네. 뭐 좀 플렉스하는 분야가 저는 있습니까? 저는 그 저한테 먹는 음식이나 음식, 네 음식이나 이제 뭐 운동에 관한 것들. 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이클 뭐 좋은 거 하나 산다든지. 뭐 헬스 같은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거 그 정도. 비싼 바이크는 좀 꽤 나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운동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몸이 아직도 이렇게 좀 화가 나 있습니까? 많이 화가 나 있어요. 맨날 화를 많이 냅니다. 예, 몸이 갱년기군요. 계속 욱하는 거 보니까 예. 가끔 우울할 때도 있는데 좀 화가 좀 많이 화를 좀 좋아합니다. 8647번님 와 동해님 예전에 군 입대하실 때 제 동생도 같은 날 입대했거든요. 엄마가 배웅을 하러 가셨는데 머리 빡빡 밀어도 잘생긴 이 동해님만 보이셨고요. 결국 동생은 모르겠고 동해님만 열심히 보셨다고. 동생이 입대를 했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못 보고 동해님만 봤대요. 동해 씨도 선물 하나 드리죠. 네, 아 네, 그래. 제가 생일 때 군대를 갔거든요. 아 생일날. 10월 15일 생일날 갔고. 10월 15일? 네. 네. 저랑 생일이 똑같네요. 그러세요? 이야. 아 진짜요? 또 있어. 윤종신 형도 10월 15일이 생일이에요. 아 진짜요? 네. 다음 달에 동해 그 생일 팬미팅 하는데 그때 오세요. 내가? 같이 생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된 거지? 예. 우리 동해 팬을 공유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이 받아. 축하 많이 받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하시죠. 그냥. 대화가 이렇게 왔지? 예. 어떤 선물입니까? 제가 선물을 뽑았는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물. 아유, 물 아유 좋죠. 수분 70%.
SBS 연중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아 물. 예,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어? 한 번 더 나오면 또 불러도 돼요. 네네. 어 좋아 좋아. 네.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동해 씨가 돌렸어요. 자 동해 씨가 돌렸습니다. 아, 어, 이미 나가고 있어. 이미 됐다는 거야. 이미 나가고 있어요. 이미 나가고 있어요. 아.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Show me your love가 예, 나왔습니다. 예, show me your love. 예. 와, 이번엔 만약에 나왔으면 좀 춤 위주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자,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함께 했었던 Show me your love. 예. 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동방신기와 그 또 뒤를 쫓던 네. 슈퍼주니어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워낙에 그 연습생 생활부터 계속 같이 해왔었고 네, 너무 다 친구들이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하고 바로 이제 회사에서는 어, 다 같이 함께 있는 그림을 뭔가 좋겠다 해서 SM타운 겨울 앨범을 저희에게 두 팀이 한번 해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슈퍼주니어에서 혹시 뭐 동방신기 멤버가 될 뻔한 멤버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이 멤버들 중에 다 각자 저희랑 섞여서 팀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준수는 이제 저랑 원래 다른 팀으로 세팅을 하고 있었고, 아, 진짜? 네, 뭐 저는 이제 특이 형이랑 같이 한 팀이었고 아. 또 있었고, 오인조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르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동방신기라는 팀을 네. 다시 만들면서 아. 뭔가 제 새로운 세팅이 되고, 네. 오, 그 은혁 씨만 빠진 거네요? 저랑 성민이 형이 준수가 이렇게 혼자 갔고, 예,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1431사만원님 은영 목격담이 하나 왔는데요. 뭐요? 어. 예, 밤 12시경 그렇지. 용산에 있는 풋살 구장 가느라 좁고 어두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웬 멸치 같은 깡 많은 사람이 제 앞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길이 어둡고 네? 무서워서 빨리 걷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제 속도를 따라 걸음을 점점 빨리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더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속도가 빨라졌고 저도 더더욱 빨리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거의 뛰기 직전일 때쯤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에게 어? 알았어요? 사인해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은 슈퍼주니어 은영님이셨다는 걸. 은영님 억울합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아 기억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아마도 뒤에 있다고 사인을 아마 술을 조금 마셨을 때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술을 마시면 조금 그래도 밤에 이게 걸어서 이렇게 네. 아. 다니는 편인데. 그때였던 것 같은데 아, 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술 한잔 하실 때 누가 뒤를 같이 걸어가면 무조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인맨이네요 사인맨. 아, 주사가 사인이네요. 누구든 오시면 뭐야 사인해줘. 누구든 오시면 뭐 아. 얼마든지 네. 자, 시간 더 흐르기 전에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마지막 자 은혁씨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오늘 마지막 돌리는 돌림판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 아이고 조크드뇨 조크드뇨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조크드뇨가 아. 은혁 씨 손에서 나왔습니다. 아 특이 형이 그렇게 조크드뇨로 얘기했지만 저희 손으로 저희가 트네요. 아 이걸 트네 또 아 은혁 씨 좋아하시라고 저 스튜디오 내에 좀 볼륨을 키워주세요. 아 이걸 트네. 이 노래 소개는 은혁 씨가 직접 좀 해주시죠. 아, 이 노래는 작년에 데뷔한 아, 새로운 슈퍼주니어의 새로운 유닛 LSS 이특 신동 시원 씨가 함께한 LSS의 노래 조크든요라는 곡입니다. 네 그런 그런 곡입니다. 그냥 신나는 곡. 네. 자 뭐 들으실 분 들으시고 뭐 크라이라고 해서 이제 규현 여욱 예성 씨가 유닛이고 그리고 DNE 은혁 동해를 뺀 나머지 인원들끼리 만든 유닛이라고 아 나머지가 네. 야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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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케줄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답니다. 어 진짜 어. 바로 자 동해 씨가 돌려요. 동해 씨가 한 번만 더 나오면 좋겠다. 한 번만 더 나오면 좋겠다. 퍼포먼스 제대로. 네 칸이나 있는데. 아! 자, 유가 또 나왔어요. 하나 차이로. 예. 아, 한 번 더 돌려. 빨리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부르고 싶다. 아, 나와라. 이제 나와. 이제 나오겠지.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자, 꽝 두 번째 꽝입니다. 한 번 더 돌려, 한 번 더 돌려. 빨리, 빨리, 빨리. 마지막. 살살 살. 자, 이번에 꽝 나오면 그냥 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조작은 안 됩니다. 예, 예. 아, 없네요. 그래도 한 번은 한 번 어딥니까? 나갔잖아요. 에이. 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정별 씨가 얘들아, 나 슈즈 1집 코디 누나 별이 언니야. 기억하니? 별이 언니. 별이 언니면 너네 여자였어? 아니, 근데 항상 그냥 별이 언니 이렇게. 아, 그랬어. 좀 누나. 어, 별이 누나. 롯데 땡땡 대관에서 밤새 찍었던 기억이. 크크크크. 어. 맞아, 맞아. 롯데 땡땡이 뭡니까? 아, 저기 월드. 아, 월드. 아. 그 쇼미얼러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찍었어. 거기서 찍었거든요. 아. 걸림. 야, 별이 언니. 별이 언니한테 별이 언니 선물 하나 주세요. 별이 언니. 별이 언니. 별이 언니한테 주는 선물은요. 은혁 씨가 뽑습니다. 드려야 되는데 별이 언니. 별현이 별현 괜찮다. 뭐야? 마트 상품권. 마트 상품권. 야, 별현이 마트 상품권. 동희 씨 요거 하나 문자 읽어주세요. 네. 8933님 안녕하세요. 동현 형님, 이클립스 콘서트 티저 영상 찍었던 조명 감독입니다. 와. 왜 두 분은 아직 20대 같으신가요? 실물 보고 놀랬습니다. 혹시 뱀파이어세요? 아. 네, 밝혀주세요. 뱀입니다. 얼몸의 비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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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슈퍼주니어 D&E와 함께 그래도 오늘 신곡이 그래서 한번 나와서 네, 다행입니다. 아, 예, 진짜. 예. 자, 마지막으로 쇼다운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아, 진짜 저희가 이번에 이 고아이라는 노래를 좀 네.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라디오를 좀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고 있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싶어서 왜냐면 라디오를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제 노래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진짜 혹시라도 이렇게 스쳐서 우연히 저희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노래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나중에 또 나와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엔이었고요. 네. 뮤지씨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무나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시고요. 오늘 두 분 보내드리면서 우리 방송놈들이 아쉬웠는지 고아이를 한번 더 흘려드리면서 우리 나가시는 길에 좀 살짝 흔들어 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고아이. 자, 비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나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숙취는 날 보고 탓해 사고 당신은 좀 당신은 좀 안에 뭔가 해버려서 다 해보는 중 아이폰으로 고화질러 땡겨보는 중 폼은 다 파이크하고 날씨는 중 땡겨보는 중 에러, 에러, 에러.